여러분들, 건물을 사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역에 50억 미만의 건물을 제가 직접 도와드리면서 건물을 매입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드디어 강남 프로젝트 우리 팀장님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진짜 기간이 정말 저희 진짜 1년 넘었잖아요. 진짜. 네.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때까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네. 아, 드디어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소감은 어떠세요? 소감, 그냥 솔직하게 좀 빨리. 네. 처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실 때 그냥 그때 바로 매매를 할 거라는 후회도 드는데. 71평이에요, 지금. 네. 이거 명도 같은 부분은 원래 기존에 이제 주인이랑 이게 진짜 강남구에 이게 없어요. 30-40억 대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사 쓰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어안이 공유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마 되게 기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계약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건축사님 만나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 좀 상담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금 기간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건축 설계라든지 허가를 좀 받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저는 진짜 대표님을 믿고 그냥. 아니, 이거 거의 우리 전화통화하고 2분만 해서. 네. 전화하자. 이게 원래 계약이 잡혀 있었던 건데 약간 유지부지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전화해서 거의 2분 만에 2분도 안 하고 1분 만에 잘 살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기쁘고 강남역이랑 그리고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되게 높게 올릴 수도 있고 진짜 여러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개 층에서 200 분이 보는 게죠. 저도 되게 신축하고 난 뒤에 모습 되게 궁금합니다. 네. 영상을 가볍게 이렇게 찍고 네, 다음에 건축 설계할 때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